안녕하세요, 기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엄청 삽질을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어떤 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진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그냥 일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일을 그때서도 바꿔도 돼요. 조금 조금씩. 이미 한 가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180도 많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네 가지 정도만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는 돈이에요. 제가 원래 6달 전이죠? 회사원일 때는 저 되게 돈돈거렸거든요. 누굴 만나면 돈, 나가면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그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모임이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제가 하는 일이 다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다 제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 자체에 엄청 의미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근데 누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는데 필요한 게 고작 돈이라면 그렇게 써도 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전돈벌 거거든요. 근데 죽을 때 제가 무덤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주고받고 영감을 주고받고 이런 걸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돈으로 살수 있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는 돈은 가치가 아니고 수단이 됐어요. 제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인데요. 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친구랑 쇼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항상 하는 소리 있어요. 딱 옷을 하나 들면, 야, 너그 집에 똑같은 거세장 있잖아. 이런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스트라이프. 봐봐, 트렌치 코트. 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퇴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파마를 한 일이거든요. 지금은 파마가 많이 풀려서 잘안 보시겠지만, 파마를 많이 했어요. 제가 10년 만에 파마를 한 거예요. 제가 회사원일 때는요,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엄청 아등바등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요만큼 더잘 나보겠다고 아주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니까 남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내가 선택하는 옷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하고 다 똑같아지려는 어떤 것들이 다 배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나왜 똑같은 거 이러고 살았을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은 옷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마를 했고요. 저 옷장을 보면 대부분 무채색 계열의 짙은 색깔 옷이 많아요. 여기 올 때도 그래서 일부러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화이트 팬츠 처음 입어봤어요. 세 번째는 기회예요. 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저 만나자 그래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은 저 사람 나한테 뭐 얻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얻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이 날 만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업무적으로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만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란 거를 빼고 나 스스로, 온리 나 혼자만 남아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도움을 줄 일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를 도와줄 때마다 처음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불쌍한 중생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해주고 가는 거예요. 굳이 금전적으로 그걸 저한테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게 엄청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한테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다 도움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잘 나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는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나도 좀 보람차고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를 다 가능하면 도움으로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래예요. 저 옛날에는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 현재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했는데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현재를 희생하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죽어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마치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연애하면 좋아요. 누가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준비한 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이걸 사실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 제가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삽질을 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의를 잘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에 대한 합리화의 산물이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전공이 이거라서 이걸 해야겠어. 우리 과에 이 사람이 이걸 해서 잘 됐던데 나도 그럼 그 사람처럼 돼야지. 그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선택의 베이스를 깔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합리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할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태어나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태어나서부터 전문직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공부를 잘하면 우리 사회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별개로 전문직을 택하게 되죠. 그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합리화의 산물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는 그렇죠. 공부 잘하면요 기회 더 많이 주고 공부 못하면 기회 안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합리화해서 그냥 그 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하고 싶은 일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녀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아, 나 원래 그 일 하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평생 동안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의 산물이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이래요. 야, 넌 좋겠다 그렇게 찾아서 나는 사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랬거든요. 제가 뭘 해줄 말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확실히 생긴 게 한 가지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있었다고. 정말 이건 확실해요. 다만 모두가 똑같이 배워서 잊은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그림 그리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너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구과학을 배워야 돼요. 난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미적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것도요. 내가 하다 보면은 매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줘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계속하게 되면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하면.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훨씬 더 커져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는지 서서히 잊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이 자주 하거나 본인이 남들보다 요만큼 잘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점심시간만 되면 뷰티 유튜버를 막 켜놓고 화장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아, 뷰티 유튜버가 되는 게 어때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점심시간만 갔다 오면 사람이 막 드라마틱컬하게 바뀌어져 있고 매번 다르게 신기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뷰티 유튜버를 정말 진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이거 잘 못해요. 뷰티 유튜버 요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레드오션에 레드오션. 그랬는데 저는 본인이 잘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가 없이도 즐겁게 하는 그게 바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게 뭔데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나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거 자로 재듯이
여기서는 이걸 넘으면 잘하는 거고, 이걸 넘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할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하는 거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걸 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난 돈을 못 벌어. 그럼 스스로, 아, 나 잘하는 건가? 이런 물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반대로, 쟤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로 돈 버네?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 돈 버는 거, 그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티내기예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업마다 갖고 있는 게한 가지 있어요. 마케팅 팀이에요. 마케팅 팀이 하는 일이 티내기잖아요.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좋아요.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광고 때리고 뭐 언론사에 다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건참 티내기 쉬워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3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볼수 있는 게 테레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테레비밖에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TV보다 다른 채널을 훨씬 더 많이 보죠. TV보다 다른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로 TV 본다고요, 심지어. 이런 걸로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요새 TV를 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TV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TV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시 말해서 TV를 볼때 우리의 시각이 이랬다면은 지금은 이만큼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은 이거보다 더 넓은 세상도 볼수 있어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밖에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게 나오면 또볼 거예요. 사람이란 거는 그렇게 수많은 걸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널 하나만 만들어서 티를 내면 돼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암시는 좀 필요해요. 티내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하게 되기 위해선 자기 암시가 필요해요. 어떤 자기 암시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야 라는 자기 암시가 필요해요. 왜 이런 자기 암시가 필요하냐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타인의 눈에도 대단해 보일 확률이 커요. 이게 짝사랑과 비슷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대단해 보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스스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내가 티를 냈을 때 와, 제가 하는 일좀 멋진데?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꾸준함이 생겨요. 이것도 연애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고 두번 만나고 싶고 계속 꾸준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는데 형편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계속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꾸준함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꾸준함은요, 제가 살아온 게 30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진리처럼 여기는 단한 가지예요. 왜 이게 진리처럼 여기냐면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봐서 결과물까지 얻어서 이 꾸준함을 진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두달 전에 1,3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000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늘렸느냐면요, 제가 하는 일은 전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꾸준함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내기했어요. 그림 좋아하는 친구랑, 야, 우리 내기 하나 하자. 100일 동안 인스타툰 그리는 거야. 매일 하나씩. 안 그리면 너랑 나랑 기프티콘 하나씩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기를 했는데 정확히 45일 만에 1만을 찍었어요. 매일 하나씩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45일이 되기 전에 한국경제신문의 어떤 잡지사가, 대학생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 인스타툰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이거 저희 실어도 될까요? 저희 신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땡큐죠. 완전 좋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꾸준히 한 거. 이게 다예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러면 지금은 1.4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인스타 하고 계시면 1만 팔로워 있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헬스 트레이너도 뭐 다이어트 식품 하는 사람도 1만이고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도 1만이에요. 그렇잖아요. 1만짜리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1만 팔로워가 되고 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문의가 들어왔냐면 컨텐츠 제휴 문의가 들어오고요. 책 추가 문의가 들어와요. 만약에 그게 강아지였어요, 1만인데. 그럼 개 사료 광고 문의가 들어왔겠죠. 하다못해 사료라도 공짜로 줬겠죠. 분명히 1만이었어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경쟁적으로 2만, 3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요. 저 지금도 듣보잡이고요. 아마 이 자리를 나가서 듣보잡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저 아무도 누구지 몰랐잖아요. 계속 듣보잡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듣보잡인데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엄청 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티만 내면 돼요.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독자는 어딘가에 1만이라도 조그만 수라도 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해요. 야, 너는 인스타툰이 되게 쉬웠나 보구나. 아니면 너가 되게 좋은 소재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쉽게 모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당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데, 한 소설가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아주 딱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글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고민을 해요. 아, 세상에 진짜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을 법한 사람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돼지꼬리가 달린 사람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 소설이 출간이 되고 엄청 유명해져서 노벨문학상을 타요. 그러고 두세 달 뒤에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돼지꼬리가 달린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는 평생 동안 내 꼬리를 감추고 살아왔는데 너 덕분에 노벨문학상에 산 그런 책에 내가 소개됐다. 위로를 해줘서 고맙다. 전 이 이야기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실화예요. 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 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생각해요. 네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연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못났지만 이런 나도 좋아해줄 누군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할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제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반드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조언을 묻거나 인생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전 최대한 보편적인 편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택이라는 건요, 어떤 복합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능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이래요. 야, 네가 뭘 하겠다고 그래. 너 너무 늦었어. 너 이 전공 버리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레드오션이야.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그럼 그 사람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에게도 독자가 있다고 분명히. 어차피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까.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당신도 분명히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저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진 않지만 제 생각에 여성분들은 죽은 왕녀의 파반느라는 책으로 좀 더 유명할 것 같아요. 박민규라는 분의 책이고요. 그분의 약간 자전적인 얘기예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뭐 인류 대기업에 가고 그러고 나서의 삶들에 대한 얘기, 그 와중에 야구에 대한 얘기가 속속들이 섞여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구에 대한 얘기가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 읽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회사를 처음 갔을 때 저희 부장님이 너 혹시 좋아하는 책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전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준비된 인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왜요? 이게 그냥 이제 그런 의미를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장님한테도 엄청 부장님 인생의 전반에 약간 쇼킹한 그런 내용이 담긴 일이었나 봐요. 책이었나 봐요. 아, 공감을 하셨나요? 네, 엄청. 아. 그러면은 책 내용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문구 있으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읽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책이 왜 저한테 와닿았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저는 어렸을 때 장래희망은 없었지만 마냥 내가 30살이 되고 32살이 되면 뭐 이런 걸 상상했어요. 트렌치코트에 정장을 입고 정장 겉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서류를 한쪽에 끼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프로페셔널한 커리어우먼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그 생각은 과연 어디서 온 건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을 때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야구는 야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프로야구가 생긴대요. 프로야구가 뭐지? 이러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야구를 직접 보니까 내가 알던 야구랑 똑같은데? 그렇게 2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 삶 전반적으로 프로의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누구나 다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좀 읽어드리긴 그렇고 그때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네. 1982년의 여름은 그렇게 급박한 것이었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이 어느 한순간 아마추어와 프로의 분명한 기로 위에 서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건 말건 혹은 좋건 싫건 간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과연 슬기로운 데다 신념과 긍지를 지님은 물론 근면하기까지 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아마추어로 분류된 과거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으로 아마와 프로 사이의 38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젠 프로만이 살아남는다. 당시 가장 많이 회자되던 프로복음 1호 되겠다. 프로가 안 되면 아마 죽을 거라는 최후의 통첩이 실린 무게 있는 복음이다. 두 번째, 난 프로라고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잔업이든 휴가 반납이든 아무튼 불꽃 같은 프로의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뚜렷이 공고한 프로복음 2호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한참 전 국민적으로 모두가 열심히 프로가 되어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새마을운동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저의 미래 꿈을 꾸라고 하면 당연히 트렌치코트를 입고 정장을 입고 또박또박 걸어가고 서류 가방을 맨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을 완전 잘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요. 모두 다 그냥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가 의미를 갖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다 지배가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3위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그 프로의 세계에서 꿋꿋이 자기의 플레이를 하던 인천의 3위 슈퍼스타즈라는 야구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이고 그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완전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대이시겠죠? 20대일 때 이런 거를 알고 앞으로 인생을 설계를 한다면 전 확실히 좀 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니까요. 프로의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과 나는 잘한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갖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1부, 2부 통틀어서 뭐 제가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찾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다 너무 졸고 있고 물리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너네 물리 공부 되게 하기 싫지? 그래, 나도 너네 때 하기 싫었어. 근데 하고 있으면 결국 적성이 되고 그게 내 일이 되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물리 선생님이 됐어. 그러니까 너네도 그냥 해. 하다 보면 결국 내 적성이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다 돼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물리 공부를 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차피 될 거라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저 좋은 말씀 유익한 강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걸 꾸준히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사랑도 오늘부터 일일이 시작되도록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라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